춥다. 아, 콧물 나와. 쉬우니까 장작을 하나 내자. 장작을 작업하기 좋게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. 순창이 아니네. 콧구멍을 만지겠어요. 이거 못이 없네. 아, 역시 유료, 유료템이 역시 보신가? 몇개 뚫어줄까? 말만해. 북튜치성 다 뚫어줄 수 있어. 쌍둥이 재현이 쌉 가능. 멋있는 게 탄피가 나와요. 고추장 탄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 아래가 너무 뚜뚜해질 수 있으니까 독별이 아니고 벽돌을 좀 쌓을게요. 준비한 아이템. 블랙커피 아니고 이거 여기다가 휴지 넣을 거야. 코 한번 딱 아까우니까. 카놀라유. 카놀라유. 빠. 오. 이 정도면 되겠지? 장작 가져와야지. 저 아래다가 넣고 쌓을 때 이게 너무 작네? 이렇게 넣을까? 역시 사람 배워야 돼. 얘는 좀 너무 좀 크다. 이게 좀 자르고 싶은데? 안 되네? 잘 자란 놈으로. 오, 여기 있네, 이거 잘 자란 거. 캠핑하신 매니아층들도 보고 얼마나. 아! 아! 안 돼! 안 된다고! 넣어보자.
냄새 봐, 냄새 봐.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. 이거 보십시오. 연기 하나 안 나. 이제 이걸 했으니까 더 하겠고 빨리 또 분해해야 돼. 와, 좋다. 이제 탈 수 있는 거는 다 갖고 가시. 자유인데 역시 돈 주고 산 거랑 그냥 얻어온 거랑 스케일이 다르죠? 지금 만들 거는 뭐 그렇게 좋은 자재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썩어 빠진 걸로 만들도록 할게요. 아니 빨래터 하나 이거 하나 아주 신경 쓸 게 많구먼. 서운하고 있어. 다시 빨래터 잡아. 나무 틀 장발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. 역시 기성품이 최고다. 돈 주고 사자. 6,000원 주고 중고품 하나 사왔습니다. 어때요? 괜찮은지? 세계에서 제일 작은 카페에서 운영하는 오라버니한테 사왔어요. 주철 오빠한테. 두 개는 이겨야 돼. 하나는 습습하니까. 수리수리 마수리. 아 뜨거. 이거 한쪽을 해야겠네. 내 손이 익어버리겠어. 숫자로 막 가볼게요. 또 하나 더 하나. 신기한 게 닫고 열고 할 때마다 불 조절을 할 수 있어. 지금 늘어나가지고 불이 깨졌죠? 신기하다. 너무 좋다. 조심해 건강에 어리시고 날씨 저녁에 어디십시오. 안녕.